한국 시간 4월 23일 금요일 오늘 장 마감하고 이제 종목들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조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코스피 지금 체감 지수는 썸네일에 쓴 대로 4천이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부 종목들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섹터와 종목들만 노리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코스피 체감 지수는 지금 4천이 넘어갔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섹터들, 구체적으로는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할 거라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리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지만, 아직까지도 더갈 여유가 남아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썸네일에 쓴 대로 지금 갖고 있어야 될 종목들은 철강, 그리고 화학, 그리고 건설. 건설 중에서도 이런 어떤 GS 건설이나 뭐 현대 건설이나 이런 대형주들이 아니라, 그리고 완성업체들이 아니라 건설 자재 업체들, 중소형주들. 이 섹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섹터가 가장 잘 나가기도 하고. 이것들 먼저 볼게요. 철강 먼저 볼게요. 제가 지금 가장 노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순서대로, 위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동국제강 가장 먼저 볼게요. 동국제강. 동국제강 이야기를 저 월간 베로니카 이렇게 월말에 하나씩 찍는 동영상 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동국제강을 제가 2월달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2월달부터 매매를 하고 있었고. 너무 많이 얘기했죠. 동국제강. 저는 제 동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기 시작한 거는 9,900원 만 원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부터 매매를 시작했죠. 이 밑에 보조 지표를 보면은 RSI가 90이 넘어가기 시작한 게 한참 됐어요, 벌써.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RSI를 한 보통 40, 50까지 떨어지면 이제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요즘 철강주 같은 경우는 RSI가 70 이하로도 거의 안 떨어져요. 이 동국제강은 90 이하로도 최근에 거의 한달 가까이 90 이하로도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RSI가 한8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진입을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14%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했냐면 철강 중에서도 강판 이 대형주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보통 포스코가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해요. 뭐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어제 포스코 강판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진짜 잘 나왔어요. 뭐 3배가 나왔다고 하대요, 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판 국내 1위 업체가 이 동국제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실적 발표가 5월 7일이에요. 5월 7일 정도.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때쯤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가장 먼저 대형주 포스코 강판 같은 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한가를 두 번을 쳤어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제 동국제강도, 아, 강판 1위 업체는 동국제강이니까 얘도 실적 발표하면은 날라가겠구나. 요런 모멘텀이 작용을 한 거죠.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었고, RSI도 90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지금 매수하는 건 조금 무리죠. 지금 매수하는 건좀 무리고, 월요일날 바로 사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본 다음에 이런 횡보 구간이 나오거나 살짝 하락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진입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이 일반 투자자들이 최대 매집 구간이에요. 29% 거의 30%의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 8,000원에서 9,000원대에 매집한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저랑 비슷하죠. 저도 9,000원대부터 거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지금 들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미 수익률이 100%가 넘어갔죠. 그렇죠. 오늘까지 따지면 130%예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진입하는 거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철강주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퍼가 지금 30이 넘어갔어요. 철강주 중에서도 퍼가 지금 가장 높기 때문에 조금 월요일날 진입하는 거는 무리고, 요런 구간 아직 더 올라갈 여유는 남아 있어 보이긴 하지만 모멘텀이 워낙 살아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들, 횡보 구간이 나오면은 실적 발표 전에 진입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주력으로 노리고 있는 철강 종목 중에 세아베스트라고 있어요. 이 종목도 좀 비슷해요. 지금 매집 구간이 32%가 만 원이에요. 만원 정도. 지금 가격이 14,700원이에요. 오늘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얘도 지금 RSI가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88 정도인데 동국제강보다는 그나마 낫네요. 그나마 낫네. 동국제강 지금 RSI가 95예요. 95. 얘도 월요일 같은 날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이미 과매수 구간에 많이 진입해 있는 상태라서, 요런 구간, RSI가 뭐 40, 50까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는, 무리예요, 지금. 요런 횡보 구간, RSI가 한80 이하로.
70에서 70 정도, 70 정도 떨어졌다. 요러면은 진입해 볼 만하다. 얘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얘도 아직까지 계속 갈 여유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직도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요런 구간이 나오면은 다음 주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대한제강 볼게요. 대한제강. 얘가 그나마 좀 나아요.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추천할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빨간 색깔, 투자자들 최대 매집 구간이 14,000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2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 먼저 해야겠네. 그 얘기 안 했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은 퍼, PER이라고 하죠. 퍼. 그리고 PBR. PBR. 이 용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재무제표. 재무제표. 다 제가 직접 미리 다 검토하고 검증한 다음에 진짜 좋은 종목들이다 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강주 중에서도 오늘 얘기하는 종목 전부 다 PBR, 퍼, 재무, 상태표 다 본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 나름대로 엄선한 종목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봤던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요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지금 만약에 저라면은 대한제강을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최대 매집 구간이 14,000원 정도예요. 요 빨간 색깔. 근데 지금 2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퍼도 얘가 지금 12하거든요. 12야. 동국제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퍼가 지금 30이 넘어가요. 물론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긴 하죠. 동국제강이. 그리고 철강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강판 섹터. 동국제강. 그래서 퍼가 높긴 하지만 저라면은 대한제강을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제가 동국제강이랑 마찬가지로 2월 말, 3월 초부터 주력으로 노리고 있던 철강 종목 두 개였어요. 지금 대한제강 조금 더 낫다. 동국제강보다. 모멘텀은 그렇지 않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SI도 한번 보고 갈게요. 금요일 기준으로 RSI가 얘가 76이네요. 76. 요즘 철강 섹터에서 RSI 76이다. 이러면은 살만한 RSI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한 종목들이 RSI가 보통 다 90이 넘어가거든요. 그나마 지금 살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 그리고 동부제철. 동부제철 볼게요. 동부제철도 강판 국내에서 한 2, 3위 정도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강판 상한가 두 번 간 다음에 얘도 같이 가는 거죠. 얘도 이제 강판 주력이니까. 지금 철강주가 다 비슷하지만 얘도 지금 23% 최대 매집 구간이 한 11,500원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가장 많이 매집을 했네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18,000원 정도. 어제 오늘까지 해서 급등 연속으로 하고 있죠. 얘 한번 RSI 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살만하거든요. RSI가 73. 73. 얘도 살만하다. 다음 주 한번 뭐 시초가나 이런 걸로 진입해 볼 만하다. 거래량도 빵빵 터지고 있죠, 지금. 원래 거래량이 별로 안 됐었어요.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포스코 강판 실적 발표한 다음에 강판이 진짜 실적이 잘 나오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틀 연속 이렇게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얘도 RSI만 봤을 때는 지금 진입해 볼 만하다. 저라면은 넷 중에서 대한제강, 동부제철 요거 두 개를 살 것 같아요. 세아베스틸이나 동국제강보다는 대한제강, 동부제철 요거 두 개를 살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주 하나를 볼 건데 세아제강을 볼 거예요. 세아제강 오늘만 급등했어요. 오늘 16% 급등했는데 얘는 왜 급등했냐면 얘는 강판주는 아니에요. 강판이랑은 관련 없고 그 풍력. 어제 그 미국에서 미국 주제로 바이든 주제로 기후협약 기후회의 했었잖아요. 시진핑도 참석하고 그거 기후협약 이래로 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얘는 풍력 관련한 그 철강주예요.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한 거거든요. 강판이랑은 관련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도 갈 여유가 많이 남아있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PBR이 0.5밖에 안 돼요. 진짜 미친 듯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추정퍼는 네이버에 추정퍼는 공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얼추 계산해 봤을 때 추정퍼가 한 5 정도? 퍼가 5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아직까지도. RSI 한번 볼게요. RSI가 금요일 기준으로 77. 요즘 웬만한 철강주가 요즘 70 이하로 사는 거는 불가능해요. 70 정도 됐다 이러면 사야 돼요. 철강주는. 77. 얘도 아직까지 다음 주 월요일 진입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포스코 강판 볼 건데 포스코 강판은 지금 오늘까지 상한가 두 번 쳤기 때문에 얘는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얘는 지금 사면 안 돼요. 포스코 강판은. 얘는 지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횡보해주면은 그 다음에 사든가. 지금 사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한가를 두 번이나 쳤기 때문에. 철강은 거기까지 보고 이제 화학 볼게요. 화학도 지금 철강 정도로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화학주 중에서 효성화학.
얘도 지금 매집 구간이 생각보다 높아요. 최대 매집 구간이 22%, 얼마지? 한 25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수익률도 좀 웬만한 지금 중소형주들이 수익률이 100%가 그냥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직 수익률이 100%가 안 되죠. 관심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효성화학은 요 구간에서 가장 최대 매집을 했네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저도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저는 한 이쯤 요쯤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벌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많이 벌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RSI 보면은 얘도 지금 과매도 상태예요. 과매수 상태라서 지금 RSI가 86이거든요. 얘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진입하고 이런 거는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얘도 이런 구간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이런 구간이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집을 해야지 지금 당장 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너무 올라가 있는 그런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효성 TNC, 이건 뭐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죠. 효성 TNC. 비슷해요. 지금 효성주가 다잘 나가니까 얘는 최대 매집 구간이 24%, 얘는 10만 원 정도예요. 최대 매집 구간이. 그러면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익률이 지금 700%가 넘어가요. 지금 74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저라면은 효성 TNC를 살 바에는 효성 화학을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얘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겠어요, 지금. 뭐 목표 주가는 증권사들은 100만 원도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 그래요. 지금 10만 원부터 매집한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74만 원. 수익률 지금 74, 700%. 지금 사는 거는 저는 조금, 예, 저라면은 효성 TNC는 저라면 안살것 같아요. 저라면은 효성 화학을 살것 같아요. 그리고 효성 화학은 저는 계속 살 건데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최소 50만 원 이상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효성 화학. 그래서 제가 첫 순위로 놨죠. 화학 섹터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롯데 정밀화학. 얘도 지금 목표 주가가 계속 높여지고 있어요. 실적이 엄청 좋다네요. 최대 매집 구간은 24%, 한 5만 5천 원 정도. 지금 7만 2천 원이네요. 근데 얘는 효성 그 계열사보다 조금 보면은 힘이 조금 약해요. 힘이 조금 딸리는 효성보다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잘 가고 있어요. 뭐 목표 주가도 엄청 높다고 하대요, 얘도. 효성 정, 아, 롯데 정밀화학. 얘도 계속 보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라면은 효성화학을 살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도 보고 갈게요. 가장 최근에 가장 먼저 이슈가 됐던 게 효성 화학이랑 효성 TNC가 아니라 효성 첨단 소재가 가장 먼저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최대 매집 구간은 한 30%를 15만 원대에서 사람들이 매집을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44만 원이니까 얘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만한 효성 3사. 다시 한번 따져보자면 효성 화학, 효성 TNC,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요거 세개 중에서 저라면은 효성 화학을 살것 같아요. 효성 화학 다시 한번 볼게요. 효성 화학이 지금 매집 구간도, 최대 매집 구간도 25만 원대, 아직 40만 원대밖에 안 왔죠. 그렇죠. 그리고 화학주가 지금 실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물론 첨단 소재도 화학 쪽이지만, 화학 쪽, 근본 화학주, 이쪽 실적이 굉장히 좋고, 롯데 정밀화학, 효성 화학, 실적 굉장히 좋죠. 그 중에서 효성 3사 중에서 저라면은 최대 매집 구간이 가장 높은 효성 화학을 살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은 아니다. 이런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화학 쪽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거는 매수매도도 했었고 애경유화거든요. 애경유화. 오늘 같은 경우도 5.7%, 6.4%, 5.7 올라갔네요. 최대 매집 구간은 사람들 한31% 정도가 9,500원 정도, 만원 정도에서 최대 매집 구간이네요. 지금 그러면은 아직까지 지금 15,000원이니까 사람들 수익률은 한50% 정도 요 정도 되네요. 얘도 진입해 볼 만하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힘은 좀 많이 딸려요. 효성에 비해서는 힘은 많이 딸리지만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애경유화를 살것 같아요. RSI는 84 많이 올라갔죠. 다음 주에 진입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약간 얘도 횡보 구간이 나와줘야 살만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사는 거는 조금 너무 과매수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나와줘야지 진입해 볼 만한 종목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가기 전에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섹터 종목들은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그거 이야기하면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안 들을 테니까 관심도 없잖아요, 사람들.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종목들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여유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애경유화, 저라면은
분산 투자한다면은 효성화학 외에는 애경유화를 볼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금호석유를 볼 건데, 저라면은 금호석유는 안 살 것 같아요. 금호석유는 저라면은 안 살 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무빙을 보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뭐 목표 주가는 50만 원도 나오고 아직 두 배를 더 간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무빙이 굉장히 무겁고 좀 그래요. 더 갈 것 같긴 한데 너무 무겁다.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는 지금은 무거운 걸 갖고 있는 건 좀 그렇거든요. 다른 화학주 좀 가벼운 걸 갖고 있어야 수익률이 많이 나는 중소형주,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조금 화학주 중에서도 대장주기 때문에 저라면은 금호석유는 안 살 것 같아요. 건설자재 볼게요. 건설자재 저는 주력으로 노리는 게 KCC거든요. 월간 베로니카 이런 거 찍을 때도 많이 얘기했어요. KCC 벌써 이것도 2월 달부터 얘기했죠. 전 실제로 매매하고 있다고. 2월 달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게 동국제강, KCC 그리고 대한제강 요거 세 개였거든요. 지금도 KCC 주력으로 노리고 있어요. 얘 보면은 최대 매집 구간은 27% 정도 사람들이 16만원대 요 정도에서 매집을 시작을 했네요. 요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는 2월 말 3월 초 이쯤이죠. 이쯤에서 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 요 정도에서 저는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RSI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과매수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걸 팔고서는 더 싼 다른 건축자재를 산다거나 철강주도 동국제강이 뭐 90이 넘어갔다거나 RSI가 그러면 팔고 대한제강을 산다거나 돈이 한정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KCC도 계속 갖고 있진 않았어요. 계속 가고 있고 얘도 다음 주에 진입하기는 좀 무리예요. 지금 RSI가 금요일 기준으로 90이거든요. 딱 90.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진입하기는 조금 무리죠. 얘도 이런 횡보 구간 2, 3일 정도 횡보 구간이 나오면서 RSI를 떨어뜨리는 구간이 나와줘야 돼요. 그때 진입을 해야지 지금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 있는 투자겠죠. 그렇죠. 얘는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다가 약간 과매수 구간이라 조금 하락을 했는데 얘는 왜 급등을 했냐면 얘도 강판이에요. 페인트 강판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얘도 KCC 하나 더 볼게요. 노루홀딩스 얘도 강판 그 계약을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강판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그 뒤로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지금 강판 쪽은 굉장히 잘 나가요. 철근 중에서도 강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근데 노루홀딩스는 얘는 좀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주력으로 갖고 있는 빨간 색깔 최대 매집 구간도 없고 지금 보면은 두 번째로 최대 매집 구간이 없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이번 주예요. 이번 주 파란 색깔. 이 파란 색깔이 최대 매집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아예 지금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었던 살짝 올라가고 있었던 지금 그리고 이쪽 차트를 보면은 이게 무슨 장대 양봉도 아니고 굉장히 윗꼬리 아래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 아래꼬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장대 양봉이 없죠? 이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단타쟁이들만 계속 사고 파는 그런 종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은 타고 있어요. 얘도 강판 쪽이니까. 근데 조금 어떤 초보자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윗꼬리 아랫꼬리만 타는 단타쟁이들만 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여져요. 조금 안정되면은 좀 장대 양봉들이 나와주고 차츰차츰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은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은 KCC를 살 것 같아요. 건설자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노리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은 여기 KCC 글라스. 여기 이름은 다 여기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최대 매집 구간은 18% 한 4만원 정도? 4만원 정도. 요 정도에서 최대 매집 구간이네요.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거 살만하죠. 이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RSI가 83이거든요. 얘도 조금 진입하기에는 좀 무리죠. 요런 구간들 나와준다고 하면은 진입해볼만 하지만 당장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얘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KCC 그리고 KCC 글라스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저평가예요. KCC는 PBR이 한 0.5 얘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퍼가 KCC 퍼가 3이에요 진짜 미친 듯이 저평가하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월은 모르겠고 최소한 5월까지는 이 철강, 화학, 건설자재 얘네가 이 섹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동안은
주력으로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KCC, 그리고 KCC 글라스. 저는 한번 추천까지는 아니, 추천을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저는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미 올라간 섹터 말고 올라갈 것 같은, 올라갈 낌새가 있는 섹터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의류예요. 의류 벤더들. 1차 벤더들. 그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금 종목들이 아베크롬비, 갭, 뭐 랄프로렌, 그리고 리바이스 이런 의류주들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지금 주력으로 노리고 있는 것들은 한세실업. 얘 같은 경우는 아베크롬비, 그리고 갭 이런 의류의 1차 벤더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도 실적이 좋겠죠. 아베크롬비, 리바이스, 아메리칸 이글 이런 종목들, 한세실업 아메리칸 이글도 해요.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마쳤잖아요. 3배예요. 코로나 이전에 3배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의류 1차 벤더들이 당연히 얘네도 실적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최대 매집 구간도 최근이거든요. 18,000원 정도네요. 한세실업. 근데 지금 23,000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얘를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봉으로 보면. 이 정도, 최대 구간이 한, 이게 언제지? 2015년? 2015년 최대치가 한 7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22,000원이에요. 22,000원. 아직도 바닥 상태거든요. 이때 최대 실적을 내거나 최대로 올라가고 있던 기간에 비하면은 지금 아직도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의류주들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 볼 만하다. 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상향 하면서 이제 막 관심 받고 있는 최대 매집 구간, 사람들이 매집하기 시작한 거는 18,000원 정도인데 아직 23,000원밖에 안 됐다. 저 PBR 종목, 한세실업, 이런 것들 저는 주력으로 보고 있어요. 의류 1차 벤더들.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호전실업. 호전실업. 얘 같은 경우는 뭐 갭이나 아베크롬비, 아메리칸 이글 이쪽은 아니고 얘는 노스페이스. 요런 노스페이스나 스포츠 의류. 요쪽이 주력인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도 미리 다 보고서는 그리고 실적 같은 것도 미리 다 얘기한 대로 검색을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호전실업. 얘는 노스페이스가 주력인데 얘도 최근에 관심 받기 시작했다. 최대 매집 구간은 만원 정도, 빨간 색깔 21% 사람들이 만원 정도에서 매집을 시작해서 현재 12,7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요즘에 주력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건 태평양 물산. 마지막으로. 이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도 갭, 아베크롬비, 요런 그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의류 그 1차 벤더거든요. 태평양 물산도. 홈페이지 보니까 아베크롬비 뭐 이런 거, 아메리칸 이런 이글 요런 거 1차 벤더더라고요. 얘도 최근에 지금 주력으로 사람들이 매집하기 시작한 거는 2,000원 정도예요. 지금 2,700원밖에 안 됐거든요. 얘도. 주봉으로 보면은 한 4,600원? 이게 한 2015년 정도? 2017년 4,600원 정도.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바닥 상태거든요. 얘도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하다.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일봉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때부터 사람들 매집 시작했죠. 그쵸? 최근에 지금 급등을 시작한 종목이에요. 태평양 물산도. 그러고서는 이제 급등 후에 한번 급락했는데, 그리고 지금 소강 상태잖아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아까 이제 철강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소강 상태일 때 매집을 해놓으면은 괜찮겠죠. 그쵸? 금요일 기준으로 RSI 한번 볼게요. RSI가 금요일 기준으로 71. 매집할 만하다. 지금. 얘는 진입해 볼 만하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얘도 지금 최근에 관심 받고 있는 의류주라서. 의류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은 한세실업, 호전실업, 그리고 태평양물산 요세개 한번 유심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외로 하나 더 얘기할 건데 시젠을 이야기할 거예요. 얘는 저는 바이오를 거의 안 하거든요. 2018년에는 바이오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때 바이오 붐이었거든요. 거품. 이때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1월 달에 뭐한 달에 1,100만 원뭐 이렇게 월간으로 최고점을 수익으로 찍을 때가 제가 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매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은 거의 안 해요. 신라젠, 티슈진, 헬릭스미스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종목들이 바이오 코스닥 대장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별주를 잘안 하는데 이 시젠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지금 3위 정도 되잖아요. 셀트리온 바로 다음인데 아 진짜 좋아요. 시젠은 지금 수익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고 셀트리온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하네요. 영업이익률이. 저 같은 경우는 시젠을 이때부터 매수를 했어요. 이때 매수해서 지금 유상증자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무상증자하고
그 무상증자 하면 권리락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권리락 대비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주주를 위해서 해주고 바이오 주 중에서 정말 지금까지 쓰레기 같은 바이오 주식만 보다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해주는 바이오 주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도 계속 높여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 저는 시젠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정말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를 무상증자를 받으면 한달 정도를 자금이 갇혀 있어야 돼요. 이거 투자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냥 무상증자를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시젠은 정말 좋은 주식 같아요.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이 어제 금요일 기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다 나갔고 새로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매집해 볼 만하다.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RSI 한 보면은 83. 이 정도면은 저는 다음 주뭐 횡보하거나 이러면은 살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거든요. 권리락 전날에. 목요일 날다 팔았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남아 있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시젠 그동안 정말 바이오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실내진, 티슈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헬릭 스미스는 무슨 바이오 주식인지 얘네 뭐 내부적으로 무슨 돈놀이 하고 있다고 하대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주가가 망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상태인데 헬릭스미스가 바이오 코스닥 대장주였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물먹다가 이런 진짜 좋은 주식들이 오랜만에 코스닥에서 대장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1100을 넘어가고 있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1100인가요? 지금 얼마지? 지금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죠. 아무튼 코스닥. 뭐 지금 주력으로 노리는 섹터는 아니지만 바이오에서는 시젠만큼은 살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요런 정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